오른쪽 왼쪽 다 발라줄게요.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저 지금 충격 먹었잖아요. 지금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안녕하세요, 인씨입니다. 제가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해봤던 게 있는데요, 바로 속눈썹 영양제 매일 발라보기였습니다. 매일 발라본 이유는 제가 속눈썹이 워낙 짧잖아요. 속눈썹 길어 보이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했고, 저는 속눈썹이 짧습니다. 많이 짧습니다. 속눈썹이 정말 내 자연 속눈썹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속눈썹 영양제 후기를 봐도 내가 이거를 사용해서 정말 길어졌다 이런 확실한 비포 애프터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한 달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한번 발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안을 하고 왔고요. 처음으로 이 영양제 세럼을 발라볼 건데 사용 방법을 먼저 볼게요. 아, 이게 속눈썹 자체에다가 발라줘도 되고 속눈썹 뿌리에다가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윤기 있고 풍성한 속눈썹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벌레 같은 팁 모양이 나왔는데 되게 가득 머금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다 발라줄게요. 이게 바르는 방법은 속눈썹 뿌리랑 그리고 속눈썹 결을 한 번씩 쓱쓱 쓸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위아래에 빠짐없이 매일매일 발라줬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꾸준히 계속 발라줬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발랐을 때는 크게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근데 2주가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니 여러분, 제가 방금 눈화장 연습을 하고 왔어요. 지금 클렌징은 하고 왔는데 속눈썹도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빠지는 게 덜해요. 제가 속눈썹이 워낙 약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툭툭 빠지고, 특히 뷰러했을 때 엄청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밖에 안 돼서 엄청 드라마틱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길이가 길어진 듯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진짜 속눈썹 길이도 길어진 게 보였고, 무엇보다 뭐가 풍성해진 게 눈에 티가 나도록 보였어요. 그래서 2주부터는 뭔가 변화가 정말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3주 그리고 한 달이 다 돼갔을 때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이전이랑 완전히 다르다 할 정도로 길이가 보인 게 확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충격 먹었잖아요. 제가 속눈썹 처음 촬영한 날 영상을 봤는데 진짜 차이가 날 정도로 속눈썹이 길어졌어요. 위아래 둘 다 길어지고 숱도 풍성해지고, 특히 언더에는 약간 빠져가지고 빈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채워지면서 정말 효과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제가 속눈썹을 안 붙이고 제 속눈썹에 마스카라만 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속눈썹이 위로 이렇게 펼쳐진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제가 이 키스미 영양제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10,000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SNS에 뭔가 자극적으로 효과가 좋다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 키스미 제품을 사용한 이유는 뭔가 공평성? 정말 시중에 가장 흔하게 파는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양이 3분의 1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있게 사용도 가능하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꾸준히 발라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속눈썹이 자주 빠지니까 듬성듬성 가끔 빵꾸가 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이 많이 빠졌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언더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정말 마스카라 할 때도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근데 영양제를 꾸준히 바르니까 그 부분이 뭐가 새롭게 자라면서 메꿔지는 게 눈으로 직접 보이니까 정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속눈썹이 진짜 길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짜 저처럼 짧고 수덥고 힘없는 직모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 꼭 한번 속눈썹 영양제 사용해보세요. 사용하는 것보다 꾸준히 매일 사용하는 게 정말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효과가 궁금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촬영하고 있는 한 달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또 들고 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